사랑하실 거예요, 주인공. 남궁옥 분입니다. 아유. 아, 예. 제가 올 때 좀 찾아봤더니, 네. 아니, 전 누나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되신지 몰랐어요. 얘기하지 마, 얘기하지 마, 얘기하지 마. 얘기하지 마. 마돈나랑 동갑이에요. 마돈나랑 동갑이에요. 그만, 그 정도까지만. 예, 마이클 잭슨하고. 마이클 잭슨하고. 예. 아니, 그나저나, 시작하는 이 무대 자체가 예전에 7080. 네. 요 당시의 분위기예요. 네, 네, 네. 예, 음악다방. 네. 60년대가 이제 막 그 통기타가 시작됐는데, 60년대 그 무교동의 세시봉. 세시봉. 네, 세시봉 네. 그 형님들 계시잖아요. 네. 그리고 70년대는 이제 명동의 쉘브로. 이종환 사단이라고 그랬었어요. 그랬죠, 그랬죠. 그래서 네. 명동 쉘브로 하면은 뭐 진짜 스타의 등용문이고 그때. 네. 어떤 가수분들이 있으셨죠? 뭐 선배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후배만으로 봐도 네. 뭐 최성수, 변진섭, 아~ 박강성. 박강성 씨. 네, 맞아요. 강승모, 윤태규, 뭐 한마음. 한마음. 네. 주병진 씨도 거기에 쉘브로 나와서 네. 네. 예전에 노래하셨었거든요. 하덕규. 아~ 그 무렵에 이제 네. 저 그다음에 제가 지금 찾고 싶은 한혜정 이렇게 거의 그 무렵에 함께 된 친구들이에요. 아~ 네. 나이도 같고요. 한혜정 씨 그러니까 네. 쉘브로 출신의 가수분이시네요. 네네. 쉘브르라는 곳에 들어가서 정말 뜨겁게 거의 매일을 함께했던 굉장히 가까웠던 친구예요.